쫄쫄한데 놓고서 바로 감자칩 사버리고 아끼는 좋아하는 거라 냉동 갖고 안 샀어. 원래 국수 먹고 싶었는데 수요일 나는 휴무야. 아는 거 맨날 닫은 곳이 닫는 곳이라 맛있겠다. 맛있다. 국화칩하고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양도 꽤 많고 다행이고 막 수요일 것도 막 그렇게 맛있어. 근데 쌀 감자칩이 될 것 같아. 맛있다. 러프오프 보틀인데 얼음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아쉬워. 딸기우유 큰 거 하나 사이즈인데 좀 마셔서 원래 이만큼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눈이 좀 눈까지 안 튀어나온 것 같아.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귀엽다. 이게 약간 파란색 초코 자체가 키스펜슬로 만든 것 같아서 뭔가 세제를 넣는 분위기? 되게 색깔이 좀 다른 의미로 담으면 좀 낫겠죠. 그래도 얼음 미리 치워놓고 구워 먹으면 돼요. 요즘에 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구워먹게 됩니다. 그래도 귀여워 나도. 최애 오빠. 예. 곰돌이 머리로 구워먹는 느낌. 미치지 않게 팔았어. 이런 거는 되게 좋지요? 완전 많이 들어가는 건 없겠다. 귀엽다. 날씨가 좋다. 무셔서 그렇지. 제 오늘 저녁이에요. 방금 막 끓였는데 물을 다 잡아먹어서 요즘도 많이 넣었어요. 한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것 같아. 오징어 짬뽕에 머리카락 뭐? 만두랑 김치만두도 들어있고요. 버섯도 들어가 있고요. 재료를 좀 많이 넣었어요. 큰가락으로 으악 더러워 머리카락 들어가 있어.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겠죠? 수제비도 들어있고요. 여러 개 들어있는데 죽처럼 내버렸어. 어쨌든 제 저녁이니까 좀 뿌렸는데 오징어 짬뽕 원래 면이 좀 짜잖아요. 괜찮으시죠? 얘는 김치만두예요. 그냥 버섯이고 일단 맛있게 먹을 때 이제 저녁입니다. 피곤해 벌써부터. 제 후식이에요. 딸기 주스 같은 건데 생딸기 찐해요. 마실 거야. 얼음 잔뜩 갖고 왔어. 좋아요. 그리고 잠옷도 좀 긴 거 두꺼운 거 두툼한 바지로 바꿨어요. 엄청 두툼하진 않지만 원래 이던 건데 짧게 입고 다녀가지고 따뜻하게 자려고 바꿨습니다. 자기 전에 먹어야지. 바나나 초코바 빼지겠지만 부드럽게 튀는 상황만 초코바 먹는데 부드러운 초코바 맛. 이거 먹고 자야 돼요. 저는 이거 피곤합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별일 없었지만 오늘의 간식 여기 다 담을 거예요. 좀 지저분히 닦은다. 분데기가 너무 짜서 그런가? 뭔가 국물 있는 매운 게 땡겨가지고 뜨거운 게 이제 라면이 너무 많이 땡겨. 저녁으로 좀 먹고 하려고. 최근에 가방이 다 낡아서 새로 바꾸려고 알리에서 주문을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근데 회사에 항상 저 괴롭히시던 분이 가방을 자기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주셨어요. 이렇게 샀대요. 고맙게야 좀 올리면 참소. 그리고 어제 피임약을 먹었는데 피가 안 멈춰서 힘들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아팠어가지고. 난 위에서 찾은 건지 거짓말 한 건지 진짜 색깔이 마음에 안 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편해서 좀 내가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 오빠가 아주 컸지. 오빠가 친오빠가 자바집인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에서 하다 줬어요. 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티가 났나 봐요. 저는 말 안 했는데 사와갖고 주더라고. 땡큐베리 마치 감사 고마운데 어떤 말은 못했어요. 그냥 얼굴 못생겼어 연말을 맞으시고 친오빠라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살갑구나 그러진 않네. 예. 이거 맛나게 먹어야지. 음료 계란김밥 회사에서 받은 간식인데 안 먹었어. 그리고 이건 바나나 우유인데 얼음 좀 남겨있던 거라 아마 좀 녹았어도 맛있을 거예요. 저거 봤는데 잘 됐다. 맛있어.
유치하게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었다는.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우와. 아. 오랜만에 개구리 우산. 이어폰은 잃어버린 거 못찾았는데 우산 찾아가지고. 너무 귀여워. 이어폰은 좀 비싼 건데. 10 몇만 원짜리 5만 원 반 정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아, 귀여워. 얘도 지겹다. 힘들어. 짬뽕이 다 좋아하는데 청주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가게가. 그래서 포장을 한번 생각해 먹어보려고. 궁금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집이 망하다니.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옮겨졌나? 어쨌든 사장님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바뀐 거예요. 사장님 바뀌었대. 가게 이름도 바뀌어. 사장님도 바뀌어. 아이고 힘들다. 가자. 먹어. 왜 다시 다 돼가지고? 토요일인데 오늘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토요일에도 일을 시켜. 근데 솔직히 일 대충해서 서류만 챙기고 아무도 거의 안 했다고 보는데요. 늦게 출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싫고. 요즘 춘장도 또 주네 새로. 신기하다. 그 요즘 정신없고 몸이 슬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없어서 이별을 많이 못했는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기운이 뭐 배달음식점처럼 포장하니까 배달음식처럼 나와서 신기해요. 가격은 9,000원. 해물짬뽕 시켰어요. 이건 따로 주죠? 포장이 달라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온 집에서 갖고 온 얼음이고요. 얘는 뭘까? 탕수육은 안 시켰어요. 짬뽕만 좋아해서 탕수육은 같이 좀 맛있긴 한데 잘 안 먹고 싶어요. 군만두 서비스구나. 춘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간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내일 만나게 먹을게요. 먹었는데 퀄리티가 나쁘질 않아가지고 뭐랄까 맛있겠다. 여기서 나 해물짬뽕 초반이라 9,000원에 시켰는데 삼선짬뽕 13,000원인가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맛있으면 나중에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궁금해가지고. 짬뽕집 중국이 바뀌어도 맛은 비슷할 거잖아요. 그쵸? 이게 면 담았던 빈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먹을게요. 제 오늘 첫 끼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김밥 계란김밥 한 자그마한 거 미니로 어제 먹었던 거 세 개? 그거밖에 안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고 기름져 보이죠? 이거 나 살찌지. 이것도 맛있겠다. 이제 헤어밥. 아침에 급해 죽겠는데 하나 카드라서 카드 잃어버렸는데 아직 발급이 안 돼가지고 수수료가 1,300원부터 올랐는데 다시 해야 되겠어. 아 시간 낭비. 손님은 모두 돈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회사를 안 끌고 할 수 없으니까. 아 진짜 정신 없어. 플러스 원이라 샀는데 배추맨 플러가 없대. 택시를 헷갈려갖고 원플러가 안 되나 했더니 재고가 안 들어왔나봐. 못 갖고 사이다만 먹어야. 아 지약하면 안 되는데.